그렇게 돼야 보면 둘게 우리가 용보가 그것이 저기 노정기 14번이라. 그게 노정기 하기 전에 그 저기 응보제비가 들어온다부터 해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박도 한 개 탈까? 박을 들어가. 아, 그, 저기 노정기 후에 박을 타네. 그게 어 여기는 제비 정고 다음에 제비 정고 다음에 저기 바로 이렇게 그 흑음복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비 노정기로. 제비 노정기 한 구절 했어요. 아, 했어요 앞전에. 네. 아, 저기 그, 어디까지 했냐면 원포 기범이. 아이, 그럼 다 들어갔구만 노정기로. 아, 들어갔는데 거시기 저기 응보제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목을 풍설 가야지. 지금 시방 우리가 저기도 안 했잖아. 집터 잡아주는 데를 더 완벽하게 해야 돼. 우리 집터 잡아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못하잖아. 안 그래? 누가 완창 해봐요. 한번 자신이 깨볼려? 누가? 거봐, 잘 안 돼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거기도 해볼 것이야. 겨울동자 갈거자부터 해볼까? 그리고 그 제비정고 그 다음에로 노정기로 이렇게. 그제야 흥부가 토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 삶이 나아지거늘 흥부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즉 겨울동자 갈고자 시작. 겨울동자 갈고자 삼월 삼일에 올랬자 봄춘자가 좋을 시고 행아 분분도 하여 이와 만지 불게 무고는 이 실실동풍에 꽂았자 따부적자 펄펄 춤출 못자가 졸시고 꾀꼬리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희난 건 짐생수 나는 컸은 세조라 하루난 흥부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늘. 아, 요거는 아니지. 식구 건너뛰고. 강남 두견은 조종집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종집 망제라. 백조도를 전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무농잡이 나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잡이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잡이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하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 가졌노 응보제비여짜고 돼 소조가 아래니다 소조가 아래니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태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거 죽게 되었던디 오직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니까 제발 턱불에 동초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녹이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병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망장 그늘 흥보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시작.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을 둥둥 높이 살펴보니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 지척이 동해 장망 오구나. 서척 지척이 동해 장망 오구나. 중중봉을 올라가니 중중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놀고 상역토 주자기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자교 바라보니 하역도 오자교 상역도 하역도 시작 상역도 하역도 오자교 바라보니 오자교 시작 오자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간언배는 오초동남 간언배는 무거를 둥둥 울리며 무거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이야 저가니 어기야 어이야 저가니 원포귀범이 아니냐 원포귀범이 아니냐 여기까지 했죠? 네. 한 번 더 하고 이제 뒤에 진도를 또 빼드릴게요.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살펴보니 구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 지척이요 동해 장망 오구나 서척 지척이요 동해 장망 오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놀고 상역토 주자기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자교 바라보니 하역도 오자교 바라보니 오초통남 간언배는 오초통남 간언배는 무거를 둥둥 올리며 무거를 둥둥 올리며 어기야 어이야 저가니 어기야 어이야 저가니 원복귀범이 아니냐 원복귀범이 아니냐 수벽사명량한테 수벽사명량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불승청은 갓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짝을 지어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그러죠. 해안봉을 넘어 황릉교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황릉교 들어가 25년 다녀오르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북유연성을 화다보고 북유연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류 봉거대공 강자류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화길거 불부반 황화길거 불부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백운천지 공유유라 거기까지 수벽사명 양한 우리가 거지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운 각비래라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운 각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저기러기 그렇지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물고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백구백로 짝을 지어 정파상의 왕래허니 정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안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년 다녀오르 25년 다녀오르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북유연성을 화다보고 북유연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류 봉거대공의 강자류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화길거 불보반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왕일거 불보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백운천지 공유유라 그지 다시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운 각비래라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운 각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판상의 왕래허니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하니 석양천이 거이로라 석양천이 거이노라 해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해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년 다녀오르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북연성을 화다보고 북연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향이 먼저 올라가지 말고 봉황대 가지만 올라 봉황대 올라가니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아니고 봉황대 올라가니 황대하고 미리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봉황대 봉황대 올라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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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대 봉황대 올라가니 미리 올라가지 말아요 봉황대 올라 아니야 봉황대 황대 황대 봉황대 올라가니 이렇게 됐어요 시작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류 봉거대공의 강자류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길거 불보반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하길거 불보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백운천지 공유유라 그렇죠 잘 들으시네요 잘 들으시오 그냥 막 입만 놀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입만 놀리면 이제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입만 놀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문제야 비슷하면서도 아니고 그 섬세한 그런 놈들 미묘하면서 그것들을 착착 맞춰내야지 그게 그거 같다고 다 똑같이 불러버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노래가 어려운 거예요 쭉 밀고 나가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음이 미묘하게 틀리고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고 단조로운 것 같아도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과 그게 있으니까 그걸 잘 챙기셔야 돼요 알뜰하게 수벽사명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운 각비래라 수벽사명 양한테 불승청운 각비래라 불승청운 각비래라 불승청운 각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경사나가니 아니냐 경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하니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하니 석양천이 거이노라 석양천이 거이노라 해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해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현 다녀오르 하나 둘 25현 다녀오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어부 떨어져. 쉬어 아니야. 쉬어 한절해야지. 쉬어 한절. 너무 떨어진다니까. 쉬어 한절하니까. 쉬어 한절. 반주까지 쉬어 한절. 반주까지 쉬어 한절. 두 견성을 화다 보고. 두 견성을 화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료. 봉거대공의 강자료.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보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보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백운천지 공유유라. 그렇죠. 이건 조백이 잔뜩 들어간 소리예요. 거만해. 성음이 거만해. 쫙 펴갖고 거만하게 도도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면 이거를 하면은 연조가 있어 보여. 연륜이 있어 보여. 응? 대대하니 거만하게 부른 게로 노래가. 노래가 조백이 잔뜩 들어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냥 불러. 아, 불러드릴게. 항상 그것을 그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넣어주지 항상. 그럼 큐. 흑운폭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 지척이요 동의 장막 어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부작이 넘놀고 상역토 가역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나함가는 매넌 북어를 둥둥 울리며 거기야 어야 저가니 원폭 휘범이 아니냐. 수벽사명량한테 불성청은 각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이 점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혼 석양천이 거의 놀아 회암봉을 넘어 황릉요 들어가 25연 다냐월우 반주까지 쉬어 앉아 무교안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류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보반 백군천지 공유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도거리게라 땅 매화를 두어 저 우연의 포걸렁 떠버려지고 이수를 지내어 계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간 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연재지간을 지내어 창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간 적 바로장한 구경하고 정량문 내달아 장달문 지내어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700리를 순숙이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그주를 다다라 영고탑 동운정 올라간저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바바 활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우병
경두를 구경 오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망월 때 관덕전 박연 폭포를 구경 오고 임 진박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 백이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금성 분개오고 준당용준 이도라 토봉반월 대소살 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봉석이 흐히 하야 만만세 지금 당이기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 얼품에 응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팔패 배달이 지내 해구계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나여 남다른 고개 넘어 쭉지역 뺏기고 거중어 둥실 높이 떠 흥보치부헐 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째 돌보구에 올라간 저 제비말로 운다 치치치치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 각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집에요 야가 윤보 죄는 데이는 벗어버리고 싶은데 꼭 참았네 아이고야 목을 막 죄는 울 때를 아이고 목이 갈라졌네 아이고 근데 뒤에 가서 갈라졌어요 금깨롱 잘 새겨서 그냥 들으셔 이게 집에 가서 따더니 누워 계셔요 요놈이 한 번만 여기 배운 데서 거기까지 한 번씩 주고받고 하고 흑운복 흑운복 차고 배운 무릎 쓰고 시작 흑운복 차고 배운 무릎 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우루사면을 살펴보니 우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동해 장망호구나 서척지척이요 동해 장망호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중륜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고작교 바라보니 하역도 오자 교바라보니 오초통남가는 배는 무거를 둥둥 울리며 허기야 허이야 저가니 허기야 허이야 저가니 원포 퀴범이 아니냐 수벽사명량한테 불성
충청은 각비래라. 수벽사 명량한테 불순청은 각비래라.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물고. 1점이 좀 떨어지니, 1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판상에 왕래하니,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판상에 왕래하니. 석양천이 거이로라, 석양천이 거이로라. 해안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년 다녀오르,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반주까지 쉬어 앉어, 반주까지 쉬어 앉어. 북연성을 화다보고, 북연성을 화다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의 강자류, 봉거 대공의 강자류.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부반,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부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백운천지 공유유라. 거기까지 하셨지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저기 뭐야, 춘깨로 5분 땡겨서 끝내버립시다요. 사미양님 끝내버립시다요. 공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우신데요, 빨리 따뜻하게 좀 쉬셔야 돼요. 따뜻하게.